아, 이번에는 그두 번째 그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 이론 두 번째 나오죠. 아, 성립 배경 그 보시면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은 그 독일에서 이것이 이제 나온 이론이고 독일에서 이제 그 제2차 대전 이전까지 그 특별 권력 관계 이론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나왔던 이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토마이어에서 체계화됐는데 아,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 그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제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됨으로써 아, 전통적인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많은 비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큰그 줄거리를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먼저 성립 배경 봐보세요. 아,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 군주정을 배경으로 해서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은 입헌주의 발달에 따라서 군주가 누가요? 군주가 의회와 법률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자 양자의 권한 관계를 획정 조정하며 군주에 대해서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이론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제 근대국가 성립하기 전에는 군주가 국가 권력을 독점했잖아요. 그런데 근대국가 성립하면서 입헌주의가 확립됨에 따라서 국가 권력은 상권 분립, 권력 분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민 세력들은 의회를 갖다가 그죠? 입법권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집행권인 그 행정권은 군주에게 줘요. 그러니까 군주와 시민 세력 간의 정치적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자 서로 이 권한 갖다가 획정하기 위해서 주정하기 위해서 특별 권력 공개 이론이 오토마이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권 종전에는 근대국가 이전에는 입헌 군주정을 하기 전에는 군주가 국가 권력을 독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 세력이 성장해서 군주와 대등한 세력 균형을 이루니까 입법권을 갖다가 시민들이 뺏어가고 이때 그 군주한테는 행정권, 집행권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주가 시민들이 만든 그 법률에 의해서 그렇죠? 외부작용, 행정추의 외부작용,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 의회, 시민이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군주가 이제는 행정권을 가진 군주가 일반 국민들에서 법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군주가 시민들에 의해서 의회에서 통제 받게 되자 이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때 의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군주가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한테 행정을 통할 때는 법치주의에 따라서 하되 법치 행정 원리에 따라서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행정 활동하되 행정권 내부만큼은 내 영역이니까 그 군주 내 영역이니까 의회가 만든 법률이 침투할 수 없다. 그죠? 예, 불침투설을 근거로 해서 국가법인설을 기출해서 국가법인격 불침투설을 주장하면서 군주가 행정권 내부에서 자유로운 자기 영역을 확보한 이론이 특별 권력 관계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론적 기초는 그 양가로 1번에 국가법인설 나오죠? 아, 국가법인설. 그렇죠? 예. 국가도 하나의 인간이다. 국가법인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법인설, 법인격 불침투설이 뭐냐면, 자, 시민들이 만든 이 법률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우리 일반 국민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이 법이 우리 인간 내부, 우리 내부, 행정기체인 우리 일반 국민으로서 사인 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잖아요. 내 사상까지 침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주체도 그렇고 사인 우리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외부 관계에서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법이 이 내부에 우리 사람 내부에 침투할 수 없듯이 국가도 자연과 같이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법 인격 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으니까. 군주가 갖고 있는 행정주체, 이 내부에서는 시민들이 만든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갖다가 배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들은 거죠. 그래서 법인설을 기초로 해서 법인격 불침투설이 주장됩니다. 이론의 체계는 오토마이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방가로 3번 좀 봐주세요. 구체적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 내용. 첫 번째. 법치주의 지향. 그렇죠?
행정주체 내부에 있는 특별 권력 관계는 법치주의가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 사법심사의 제한, 그렇죠? 기본권의 제한, 사법심사의 제한, 행정규칙이 비법규성, 그렇죠? 이때 군주가 행정규칙을 제정하니까 법규성이 없는 거죠. 그럼 법치주의 제한을 말씀드렸고, 기본권 제한, 그렇죠? 이 행정권 내부에는, 행정권 내부, 행정주체 내부는 특별 권력 관계로서 군주의 자유로운 행정력이에요. 뭐, 공무원을 함부로 파면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공무원의 기본권 없어요. 인정 안 돼요. 공무원을 함부로 파면 해임해도 그에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왜? 법치주의 제한 없으니까요. 군주의 자유로운 행정력이니까, 공무원들, 그죠? 이 기본권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 법률이 근거 없이도 제한할 수 있다. 또 사법심사 제한. 자, 군주가 파면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사법심사의 제한. 행정규칙이 비법규성. 대신에 군주가 이 공무원들을 갖다가 행정주체 내부 질서를 규정하거나 특별 권력 관계의 구성원을 규율하기 위해서 행정규칙을 제정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만을 구속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뜻이 행정규칙이 비법규성. 이거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 세 번째에 특별 권력 관계 인정 여부에서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특별 권력 관계 수정설이 있어요. 특별 권력 관계 수정설은 가끔씩 나와요. 예전에 많이 나왔지만 지금 많이 안 나와요. 제2차 대전 이후에는 특별 권력 관계가 더 이상 유지 못 됩니다. 많은 십자포와의 비판을 받다 보니까 특별 권력 관계가 이제 부정되는 것이 통설이에요. 통설 판례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그렇다더라도 다 특별 권력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권력 관계를 수정해서 인정하자는 제한적 긍정설도 있고 특별 권력 관계 수정설, 그 세 번째 보시면 뭐 나와요? 특별 권력 관계 수정설에서 기본 관계 경영 수행 관계론 원래 나오죠? 이거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특별 권력 관계 수정설 원래 규서의 특별 권력 관계 수정설 또는 다른 말로 기본 관계 경영 수행 관계론이라고도 해요. 이건데 첫 번째 보세요.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내부 외부 관계의 개괄적 구별을 거부하고 내부 관계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외부 관계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법치주의 타당 영역을 확대하려는 견해다. 이 견해에서는 특별 권력 관계의 관념을 인정하지만 법치주의 적용이 배제되는 즉 사인의 권리 보호를 배제하는 범위를 축소하려는 입장이다. 자, 우리가 아까 보셨을 때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요게 그동안은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보시면 행정 주체가 있잖아요. 이 행정 주체의 내부 관계 있단 말이에요. 내부 관계. 종전에는 내부 관계와 이제 외부 관계 이렇게 나눠서 그렇잖아요. 일반 국민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특별 권력 관계고 이건 특별 권력 관계고 그죠? 예? 이것은 일반 권력 관계를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특별 권력 관계의 내부 외부 관계로 구분해서 이런 관계는 내부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니까 법치주의가 배제된다 이렇게 봤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부정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는 법치주의가 적용이 없잖아요. 근데 원래규수에 한다면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딱 확 줄여버려요. 이렇게 확 줄여. 이렇게. 예, 이거. 뭐냐? 이거는 경영 수행 관계고요. 경영 수행 관계고, 이거, 나머지 유관계. 이거 갖다가 기본 관계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본 관계. 그러니까, 종전에 특별 권력 관계로서 행정주체 내부에는 내부, 외부 관계에 있다가 내부 관계는 법치주의 적용이 없다. 했는데 지금은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내부 관계로 확 줄여요. 그러니까, 특별 권력 관계의 개념을 인정하지만 이 내부 관계를 확 줄이고 법치주의가 적용 없는 것이 법치주의 적용 없는 것이 경영 수행 관계고 그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 관계 이 관계 확 늘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 관계는 이 기본 관계에서 행정 주체가 일반 국민들한테 하는 것은 이게 뭐야? 기본 관계 행정행위다. 기본 관계에서 하는 것은 행정행위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 근데 이거, 경영수행 관계는? 이거는요. 그렇죠?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행정행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못 받는다는 뜻이죠. 시험에서 그동안 이거 바꿔서 내는 것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보시면, 기본 관계와 경영수행 관계 있죠? 예. 이 예를 보셔야 돼요, 예를. 요 예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암기. 왜냐면, 난이도 중 문제에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관계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니은번에 봐보세요. 기억번 니은번 다 읽어주셔야 돼요. 니은번 봐보세요. 뒤, 군인이 입대시되어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경영수행 관계로서 구체적 예를 봐보세요. 군인이 훈련 관리는 경영수행 관계에서 사법심사, 행정행위가 아니고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봐요. 처음 문제를 낼 때 이거 바꿔서 이렇게 시험 날 수가 있어요. 기본 관계는 행정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수송이 대상이 안 된다면 틀려요. 또 반대로 바뀌면 틀리죠. 요거하고 예를 묻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까지 나왔어요. 3년 전까지 나왔으니까 공부를 해놓으셔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별권력공개의 성립과 소멸에서 성립, 다시 한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 양가로 위반 상대방이 동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 알아두셔야죠. 그 다음에 5번에 특별권력공개의 종류에서 공법상의 근무관계 말씀드렸고, 공법상의 영주물 이용관계, 그죠? 예,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학교에서 학생이 제약관계라든지 전염병 환자의 국공립병원 이용관계,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 관계 등은 무슨 관계? 공법상 영주물 이용 관계이다. 이다. 그 다음에 방가로서 한번 뭐 나와요? 방가로서 한번 뭐 나오죠? 네, 공법상의 특별 감독 관계 나오죠? 공법상의 특별 감독 관계 나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특허 기업과 자, 공공조합과 국가의 관계. 공공조합과 국가의 관계, 특허기업자와 국가의 관계. 이런 것은 공법상 무슨 관계? 특별감독관계. 방가로 4번에 공법상의 사단관계가 있어요. 공공조합과 그 조합원의 관계. 이거 무슨 관계? 공법상 사단관계. 다시 한번 공공조합과 그 조합원의 관계. 됐습니까? 혹시 혼동 안 돼요? 공공조합과 국가의 관계 하면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이고, 공공조합과 그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상의 사단관계. 그러니까 공공조합하면 공법상 사단법인이에요. 공공조합이 다른 말로. 공공조합은 다른 말로 공법상 사단법인이에요.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해놓으시고.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관련 판례 꼭 알아두세요. 예. 관련 판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나오잖아요. 거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소속 직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한 경우, 자, 이것이 특별 권력관계인가? 아니라고 봤어요.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봤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와 그 직원의 관계는 특별 권력관계가 아니어서, 특별 권력 관계가 아니니까 행정법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안 되지. 행정소송 제기면 안 되고 민사소송에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별 권력 관계에서의 특별 권력과 그 한계를 봐보세요. 좀 있는데 방가로 일반 특별 권력에서 그렇죠? 먼저 그 내용에 있는 것만 나와요. 특별 권력 관계 내용, 명령권.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자, 특별 권력 관계,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 근무 관계인데, 이 근무 관계 내용 보시면 포괄적인 지배 복종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괄적인 지배 복종 관계를 그 특징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공무원 되시면 바로 이렇게 명령권이 있어요. 명령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 내부 질서 위반이라든지 행정 규칙 등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벌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 내용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명령권. 두 번째? 징계권. 이 두 가지를 그 내용으로 해요. 그래서 명령권 보시면 발동 형식 보세요. 일반적 추상적 형식, 개별적 규칙 형식 있죠? 일반적 추상적 형식, 훈령, 그죠? 영조물 규칙,
특허 명령사, 공공조합 규약 등이 있어요. 역시 일반적, 추상적 형식이고, 개별적, 구체적 형식 보시면 직무명령, 특정행위, 시정명령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징계권 봐보세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 자 징계로서 징계벌을 부과할 수 있는 힘을 징계권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그다음에 리은번 제안에서 견해의 변화에서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에서는 이 징계권은 불이익처분이거든요. 징계처분은 불이익처분이잖아요. 공무원 국가가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처분할 때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에서는 기본권 제안에서 법률예보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이 없죠. 따라서 법률예보의 적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 징계권 행사했을 때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다고 봤지만 지금은 오늘날의 견해 현대적 의미에서의 특별권력관계 이뤄낸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처분한다 징계처분 등의 징계처분 등이 불이익처분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 법률예보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법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견해의 변화 꼭 아셔야 돼요. 온라인 견해 꼭 알아두시고 범위 봐보세요. 이것도 참 잘 나와요. 징계권이 이 제안인데 여러분들 그 형사법 관계하고 자 민사법 관계, 형사법 관계, 행정법 관계 구분하셔야 돼요. 법적 관계에서 민사법 관계, 형사법 관계, 행정법 관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법 관계에서도 징계벌이 공무원에게 주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수뢰죄를 저질렀다. 뇌물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법 관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해임 등에 어떤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여기서 그칩니다. 그치고 이 사람은 우리 공무원은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쫓겨나는 것과 동시에 어디에요? 형사법 관계로 와서 수뢰죄로 형사처벌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범위에서 상대방이 임의적 동의에 의해서 특별 권력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특별 권력관계로부터 배제하거나 일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쳐야 한다. 법령에 의해서 특별 권력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한계 내에서만 징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이거 해놓으시고 반가로 이번 한계 제안과 똑같아요. 오늘날 그래서 여기 좀 읽어주시고 특별 권력관계와 사법심사 인정 여부 자 이제 전통적인 그 특별 권력관계에서는 사법심사 배제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특별 권력관계의 그 이론을 부정합니다. 부정설의 통설판례고 우리 판례도 특별 권력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 권력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 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특별 권력 관계도 이제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 의미에서의 특별 권력 관계 판례한다면, 우리 공무원의 근무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죠. 여기서 불이익 처분으로서 징계 처분이 국가 공무원법상 등의 법률에 위반해서,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면,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그렇죠. 사법심사, 행정소송을제기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인정 여부에서 학설의 입장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설의 입장, 통설도 마찬가지로 특별 권력 관계 부정설이 통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 특별 권력 관계의 부정설의 입장이 더설 팔레고, 자, 밑에 다섯설 나왔죠? 좀만 읽어보시고요. 판례도 부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가로 2번 판례 보시면, 거기 관련 판례의 박스에 구청장에 의한 동장 면직 처분 있죠? 구청장에 의한 동장 면직 처분. 특별 권력 공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육대학의 학장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게 징계권을 발동했다. 이거 특별 권력 관계로의 행위로서 행정 처분입니다. 행정 소송이 대상돼요. 그러니까 관련 판례 1, 2번 전부 다 특별 권력 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 특별 권력 관계는 공법 관계이고 행정법 관계니까 그에 따른 처벌은 행정 처분, 행정 행위가 되니까
행정수송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그 특별 권력 관계를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 네, 어떤 앞에 부분, 통론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히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하는가? 이것이 뒤에까지 다 기초가 돼요. 전부 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징계별 명령권 전부 다 행정규칙도 뒤에 가서 2편서 행정규칙 배우시지, 뒤에 가서 또 징계별 3편 있죠? 3편 거고 강론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기초가, 법학은 기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를 갖다가 처음에는 부실공사하면 안 돼. 우리 건물을 짓는데, 이 큰 건물을 짓는데 기초 기반 공사를 부실히 해보세요. 이건 뭐 한두 것도 없어요.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중고차 하면 새 차 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우리 행정법은 시간 많이 안 걸려요. 한 6개월 정도 잡아가지고 강의를 갖다가 꾸준히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그냥 용어를 익히시고 책 두세 번 읽으면 점수가 잘 나와요. 다른 과목과 달리 안정적으로 점수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더 이제 그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이 적용 제8절까지 봐볼게요. 좀 제8절인데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이 적용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개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앞에서 배운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은 이제 사법규정을 뭐 행정법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 이건 대륙법규에서만 문제돼요. 지금 공사법 이원론을 차고 있는데 공법 체계는 약 200년 역사밖에 안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그 공법 관계 중에서 행정법이 발전한 것은, 다른 공법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법이 발전한 것은 제2차 대전 이후 현대 국가입니다. 더구나 우리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이 없어요. 최대 난점이죠.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이 없어요. 단일 법전이 없어요. 뭐 다른 법률 보시면 헌법전 있죠, 민법전 있죠, 형법전, 뭐 상법전, 민사소송법전, 형사소송법전 다 있는데 우리 행정법은 아직 통일된 법전이었고 법의 기본 원리가 확립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발전하는 학문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더구나 이제 우리 뭐 통일된 법전도 없고 법의 기본 원리가 확립 안 됐어요. 하지만 사법 같은 경우는 약 1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결국 우리 법체계는 근대국가 선입한 이후에 우리는 서양 법사상, 특히 독일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대륙법계를 갖다가 개수했기 때문에 공사법 이원론 체계를 취하면서 또 행정법을 개수하죠. 그러면서 통일된 법전이 없기 때문에 법이 흠결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법 역사는 약 1000년의 역사가 되니까 뭐 그죠? 거의 법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법관계에 이 공법 관계에 사법이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서 어디에서만 문제된다고요? 대륙법계에서만 문제돼요. 영미법계는 문제가 안 돼요. 예, 대륙법계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전부 다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일단은 우리 이제 그 행정상 법률관계 있죠? 다시 볼까요? 행정상 법률관계 봐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행정상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행정상 법률 관계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사법 관계. 공법 관계는 다시 뭐가 있어요? 요거 있죠. 그 다음에요. 관리 관계가 있어요. 관리 관계가.
사법관계는 다시 협의 사법관계.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셔서 이런 기본적인 그 행정법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복구 관계라고도 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걸 행정사법 관계가 있죠. 됐죠? 자, 우리가 배웠듯이, 그러면, 이따 보세요. 이제, 요게 이제,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통설 판례예요. 유추적인 설. 혹시 여러분들 유추하고 준용하고 좀 혼동 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A 법률이 있어요. A 법률이 A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B 법률에서 A 사항과 동종의 사항을 갖다가 규정할 때, A 법률이 A 사항을 그대로 갖다 또 B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어때요? 이 법전이 분량이 많아지고 또 법전이 뭡니까? 또 지저분해지겠죠.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A 법률이 A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B 법률에서 A 법률이 A 사항을 갖다가 그죠? 이거 갖다가 이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써요. 법전에다. 비법률에서 준용 규정을 둬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이 동종 사건에 있어서 이미 있는 다른 규정 갖다가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준용이라고 해요. 근데 유추해석은 뭐냐면 유추해석은 법해석이에요. 법해석 방법이에요. 자, A 법률의 A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B 법률에서 자 동종 사건을 갖다가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자 B 법률에서 자 A 법률이 A 사항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B 법률에서 A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A와 유사한 사항이 있어요. A와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A 법률이 A 사항 규정을 갖다가 법 해석을 통해서 갖다가 적용하는 거. 법 해석을 통해서 그 법 조항을 갖다가 B 법률에서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 법률에서 A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B 법률에서 A 법률이 A 사항과 동종 사건에 관한 이런 사항을 갖다가 규율할 때는 자, 이때 그 규율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A 법률의 사항 갖다가 유추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 해석의 방법이고요. 준용은 입법 기술의 문제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현재 통서 판례고, 우리가 공법 관계에서 보셨듯이 이 권력 관계는 원칙적으로 뭐가 정돼요? 권력 관계는 원칙적으로 뭐가 정됩니까? 그렇죠? 공법. 소송 유형은 행정소송이죠. 자, 예외적으로 있죠. 자, 권력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규정이 적용 없어요. 공법 적용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자, 본래적 의미의 권력관계는 원래 일방적으로 명령관계는 불평등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당사자 간의 대등 관계를 규정하는 사적 자치가 정의되는 사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법 규정 중 요것만큼은 사법 규정 중 일반법 규정만은 적용합니다.
일반법 규정, 그죠? 예를 들면 법 기술적 통칙 규정 또는 법이 일반 원칙 규정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사법 규정 중에서 일반법 규정이 되는데, 사법 규정 중 일반법 규정은 사법이 일반법 규정이지만 이것이 공법이 일반법 규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큼은 예를 들면 법 기술적이다. 이것은 그죠? 예를 들어서 거소 이런 거 소멸시효 이런 거. 법의 일반 원칙, 뭐 신의 성실 원칙, 신의칙 등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실 것이 관리 관계는 보셨죠? 우리 앞에 다 했던 거잖아요. 응용 문제예요. 요거는 본질이 뭐예요? 사법 관계죠. 그러니까 폭넓게 뭐가 적용돼요? 폭넓게 사법이 적용됩니다. 요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똑같잖아요. 관리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고. 요건 당연히 사법 관계니까 사법 적용하죠.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유추증설이 통솔판례입니다. 통솔판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이 적용 개설해서 2, 3, 3, 4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됐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방가로 2번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미 다 정리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요 책을 한번 쭉 읽으시면서 요 판서를 통해서 이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최소한 여러분들 기본 예의입니다. 이 정도 안 오시면 합격 못 해요. 이건 우리가 행정법 같은 경우 특징이 다른 시험과는 달리 다른 과목과는 달리 아주 정직한 과목이에요. 엉덩이 공부를 하는 과목입니다. 정직하게 하면 무조건 점수 60점 나와요. 다른 거 못 나와요. 뭐 사회라든지 다른 거 해가지고 점수 나오겠습니까? 방가로 3번에 여러분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행정법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법 원리 및 사법 규정. 그래서 우리 민법에 행위 무능력자 제도가 있어요.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 제도. 이것은 예를 들면 행위 무능력자가 뭐냐면 우리 일반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어요. 의사 능력. 즉 3세 이상부터 사람이 넘어가기 전까지 의사 능력이 다 있다고 전제합니다. 자, 의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의사 능력이 불완전한 부류가 있어요. 불완전한 부류가 있다. 이게 소수자 국민이라고 하죠. 소수자 국민인데요. 민법은 강행 규정으로 해서 이걸 보호해 줘요. 강행 규정으로 해서 보호를 해 줍니다. 민법상 예를 들면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자, 미성년자만 볼게요. 미성년자는 아무래도 의사 능력이 불충분하죠. 사회생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래 관계를 잘 못해요. 조금만 속이면 금방 넘어오죠. 순진하니까죠. 사회생활 경험 없잖아요. 의사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재산법 거래 관계는 잘 못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강행 규정으로서 소수자 보호 규정으로서 행위 무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고, 이 행위 무능력자 미성년자 등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고 이런 법률 행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동의를 받고 하고,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게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모가 제1자, 미성년자의 그 법정 대리는 제1차적으로 친권자, 부모님이 돼요, 부모님이. 2차적으로 부모님이 없을 때 후견인이 됩니다. 자, 우리 뭐 보통 부모님 다 계시니까 미성년자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이런 재산법상 거래 행위를 할 때는 부모님,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게는 동의권이 있고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걸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죠? 취소권. 아시겠죠? 취소권. 동의권, 취소권. 그 다음에 대리권. 대리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대리는 취소권, 동의권, 취소권,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 이세 가지가 있죠? 또 추인권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미성년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사법상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법 관계에 오면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럼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어떨 것이냐? 행정법 관계에서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소가 제한된다고 봐요. 취소가 제한된다고 봅니다. 민법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데, 우리 공법에 오면 법정 대리인은 취소 못해요. 행정법 관계, 공법 관계에서는. 흔히 이런 거잖아요. 미성년자가, 이거 어때요? 미성년자가, 곰인형을, 사랑한 연인한테 곰인형을 미성년자, 중학생이 보냈어요. 근데 주소를 잘못 썼습니다. 주소를 잘못 썼어요. 차고에서 주소를 잘못 썼어요. 그럼 엉뚱한 데로 갔죠. 그러면 그게 그 곰인형이 돌아오잖아요. 거기다 보니까 직인 찍겠죠. 소인 찍겠죠. 이 표는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 못해요. 맞죠? 이때 미성년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차고에서 내가, 그죠? 공법관계, 행정법관계, 내가 저기 그, 우체국에다가 소포를 차고에서 주소를 잘못 썼습니다. 이거 취소할래요? 하고 다시 그 소인 찍힌 거 갖다 붙여가지고 보낼 수 있어요? 아, 그죠? 예. 나 이거, 주소 잘못 써가지고 차고에서 취소합니다. 취소 이제 안 돼요. 차고엔 취소 제한되죠? 고쳤습니까? 예. 다시 우표 사서 붙여야 돼요. 취소가,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행위 무능력자에게 그 행위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 취소가 할수 없도록 취소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있죠.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는 법률 행위. 사법인 민법에서는 무효로 하고 있어요. 무효로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법 관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반사회 질서의 행위가 우리 사법인 민법에서는 무효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공법 관계인 이 행정법에서는 이걸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무효와 취소 중에서 뭐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취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용어를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줄여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법 관계에 오면 이것을 용어를 바꿔서 공서 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로 바꿔 이런 용어를 시험 나올 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쓰지 않고 공서 양속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이건 뭐다? 무효다, 취소다.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소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소가 됩니다. 민법인 사법에서는 무효, 우리 행정법에서는 취소. 주소 보세요. 주소. 우리 이제 그 민법상 주소, 사법상 주소가 있는데 우리 공법상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이 주민등록지가 공법상의 주소가 됩니다. 우리 주민등록법에 의한다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게 주관주의 의사주의예요. 주관주의 의사주의. 그 다음에 형식주의. 주민등록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오케이? 주민등록 형식을 갖춰야 한다. 형식주의. 그 다음에 우리 공법상 주소, 주민등록법상 이중등록을 금하고 있죠? 이중등록을 금하고 있으니까 단수주의, 단수주의. 그래서 이런 질문은 무조건 틀린 질문이에요. 공법상 주소는 일곳을 한 곳을 두어야 하나
두곳 이상 둘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틀린 점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문제를 푸시고, 좀 나머지, 좀 1편에서 행정상 법률 요건 이거 끝나면 다음 시간에 끝나는데요. 이거 끝나고부터는 쭉 나가요. 우리 행정부 총론 부분이 가장 그 총론과 강론, 총론 중에서 총론이고 또 강론까지 그 공통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쪽 부분을 잘 하셔야만이 그 뒷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좀 조금 더 이렇게 좀 화이팅 하시고 좀 날씨도 더운데 좀 더 건강 잘 챙기시고 자, 한번 우리 칼 빼면 반드시 진짜 무라도 잘 내셨습니까? 잘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건강 잘 챙기시고 한번 처음에 그 이렇게 했던 발심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